근데 내가 봤을 때 미니엄 버커 사가지고 미니엄 세 방짜리 사서 10년 이상 쓴다? 무력 별로 없는 사람이지. 야, 그렇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 오늘 무력이 없는 기타. 무력이 네. 별로 없는 기타. 무력 없는 기타. 처음 살 때는 좀 비싼 돈 들진 몰라도 그 이후로 돈이 안 들어요. 네. 왜냐면 다 되거든. 좋습니다. 안 되는 게 없거든. Gear Times. 네, 이번엔 메이플 지판입니다. 네, 메이플 지판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 시리즈를 선택한다면 이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색상이 바뀌었네요. 하얗게. 이게 그래서 저희가 색상을 좀 살펴보니까 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로즈우드 모델, 이번 시간에 하는 메이플 모델이 색상 조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색상 구성 자체는 똑같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총 4개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있었던 모델이 아이스 블루 메탈릭 아이스 색상이었고요. 블루 메탈릭. 이번 색상은 펄 화이트입니다. 그거 말고 추가로 건 메탈. 건 메탈. 건 메탈 그레이가 있고요. 메탈릭 오렌지가 있습니다. 오렌지가 있어요? 네, 메탈릭. 오렌지. 아, 네. 좋다. 좋습니다. 이렇게 4가지 색상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와, 이 중에 만약에 색상만 골라 가신다면 선생님은 무슨 색상 가져가실래요? 그거 다 괜찮은데. 나 이거 할 것 같은데요. 하얀 이거, 거. 이거 하얀 거. 네. 저는 메탈릭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스타일. 당연하고 괜찮아. 나도 이거. 이거 어. 화이트. 네. 화이트 오렌지. 왜냐면은 이게 메이플렉에 이렇게 있으니까 예쁜 것 같아요. 은총 씨가 지난 시간보다는 왠지 점수를 조금 더 잘 줄 것 같기도 하고요. 디자인. 네. 근데 이제 디자인은 디자인인데 이제 소리가 일단은 우리가 메이플렉에서 기대하는 게 좀 더 상승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기타에서 요런 시리즈라면 저는 메이플렉을 선택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냐면 로즈우드보다 메이플이 올라왔을 때 이 미니엄 버커에서 주는 그 샤함이 좀 더 생기면은 맞아요. 그 너무 이렇게 다크하게 그 로즈우드에서 좀 그 기름져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빠지면서 좀 상큼해져 딱 올라와서 네. 애초에 생기고 험버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 미니엄 세 방짜리가 메이플 지판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딱 그 의도대로 샀고 그 의도대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더 기대가 되긴 해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149만 8천원, 가격 동일하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입니다. 전장 95cm, 무게는 3.41kg, 두께는 43+2mm, 12프렛 뒤뜰은 77mm, 바디 포플라고요. 메이플 와이드 씬 볼톤 넥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PRS 디자인드, 너트 너비는 43mm고요. 지판은 메이플 지판이 올라간 형태죠. 스컹크라인 네. 없습니다. 지판 곡률 반지름은 253mm, 스케일 길이는 635mm, 22프렛이고요. 네로우 필드 DDS 험버커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에 PRS 페이텐티드 트레몰로 브릿지까지. 네, 지난 시간에 뭐 저희가 기본적인 설명 다 드렸으니까 바로 사운드 쭉 달려볼게요. 네. 양이 된 것 같은데 된 것 같긴 2단 은총 씨 느낌은 어때요 지금 2단 쳤을 때? 저는 솔직히 2단에서는 딱히 드라마틱하게 뭐 다른 건 저도 사실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중저음 때 감량은 조금 있는데 네. 그러면서 하이가 좀 살아날 걸 기대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1단은 오히려 좀 알겠거든요. 그래서 2단을 기대를 했는데 근데 2단은 오히려 좀 위에가 점잖아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뭐 3단 한번 들어봐야겠죠.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저거하긴 해요. 근데 이제 저거예요? 이게 네. 조금 더 거시기하죠. 바삭 조금 더, 네. 조금 더 그러니까 담백해졌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쳐보지도 않았지만 사단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이
이기탄은 확실히 진짜 그냥 상추 쌈싸 먹는 그 기분으로 딱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도드라지게 탁 어디가 EQ가 올라오겠지라는 기대감보다 그냥 계속 쫙 어디 모나지 않고, 아 그러면 내가 이걸 앰프의 EQ 세팅을 통해서 보강해야겠다라는 아예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EQ가 이렇기 때문에 부족하면 올려야겠다. 남으면 빼고. 네. 그래서 그 요런 기타를 가지고 계실 때 좋은 게 뭐냐면 믹스하기 편합니다. 편해요. 밸런스 좋고. 요런 기타들이 특징이 뭐냐면 인우형처럼 그러니까 재미없 기타만 달려줄 인우형 기타가 재미없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맛이어서 와 진짜 이거는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잘 묻는 거네 해서 계속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는 주변에 이거 지금 계속 쓰는 유저가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는 형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있어요. 저기 한얼이라고 권한얼 기타리스트라고 있어요. 그 동생인데 그 친구도 제가 알기로 앤더슨 그 미니엄 모델? 미니엄인데 아마 썬버스트의 블랙핏 가드였나 그럴까요? 그 로즈우드 올라가 있는 거 계속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게 원래 기타리스트 정수환 형이 치던 건데 그걸 이제 그게 하늘이한테 물려지고 뭐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게 사실 질리기 좋은 기타라 기타리스트들은 기타를 되게 오래 많이 치잖아요. 그럼 빨리 질리고 그걸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또 많이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넘게 쓰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근데 그런 거죠. 용도가 확실한 맞아요, 기타라서 오히려 이게 좋다고 느껴지면 절대로 내보내지 맞아요. 않는 기타이기도 해요. 저한테는 아직도 너무 좋기 때문에. 뭐 로즈우드랑 메이플은 편차가 그렇게 많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거는 오히려 약간 좀 디자인적으로 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맞아요. 뭐 큰 영향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기대하던 2단 4단에서는 사실 뭐 대단한 건 없었고 의미 있는 변화가 없어요. 1단 5단에서 근데 조금 더 약간 살짝 말라졌다. 뭐 그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그냥 뭘 쳐도 다 나오는. 다 나오는. 근데 뭘 쳐도 80점짜리.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항상 그걸로 만족하면서 써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좋은 기타죠. 맞아요.
이게 좋습니다. 선생님한테도 잘 어울리네요. 마샬 게인 직방으로 맞으면 우리 귀 아픈 기타도 꽤 많잖아요. 네. 아유, 귀도 안 아파요. 네, 귀도 안 아파. 아프고 너무, 물론 너무 젊잖아. 물론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57 저희가 57 다이나믹 마이크로 수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쨍하게 들리실 쨍하게 거예요. 그 방송에서는. 네.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듣는 사운드로는 뭉근해요. 정말 점잖아요. 네, 점잖고 뭉근해요. 이제 미니 험버커의 장점 그 정수가 다 담겨 있는 기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텃밭에 백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텃밭에 백구요. 알겠습니다. 그냥 뭐 별 의미 없고 색깔만 추가됐네요. 아니 난 상상해 갔어. 그 시골 텃밭에 백구가 있는데 백구도 이렇게 좀 사나운 애들이잖아요. 그냥 그냥 이러고 있는 그냥 있어. 그냥 있기만 있어. 근데 중요할 때는 집도 잘 지켜주고. 중요할 땐 지킨다. 근데 이제 뭐 사람들 와도 순둥순둥하고 꼬리도 잘 흔들고. 근데 이제 멧돼지 집에 들어오면 때려잡고. 아 좋네요. 그런 확실하게 일할 땐 일한다. 알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상추 쌈 들었는데 형이 식재료 잘하니까 왜 적상추가 있고.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청상추. 청상추. 네. 그냥 청상추예요? 네. 뭐 청상추겠지 뭐. 청상추 쌈 드리겠습니다. 청상추 쌈 알겠습니다. 네. 더 뭐랄까 적상추보다도 더욱더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뭐랄까 아주 그냥 특징이 그런. 없고 싸기만 하는 거. 저는 사실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메이플이랑 로즈우드랑 차이가 거의 없다. 네. 그래서 메로거이. 메로거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메로거이. 메로거이.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딱 총점 전체에서 1점 올랐어요. 네. 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75 동일하고 네. 은총 씨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5. 디자인이 14에서 15로 1점이 올랐습니다. 네. 총점 77.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4, 평균은 75.33. 75와 75.33 이렇게 나왔습니다. 33 올랐어요. 네, 이렇게 뭐 미니 험버커는 취향 많이 타요, 진짜로. 이거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로. 선생님 저. 네. 그러니까 제가 기타가 깁슨 디럭스랑 파이어보드야. 그러니까 다 이게 미니 험버커야.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물 딱 반잔 갖다 놓고 네. 아 물이 반이나 있네 반밖에 없네 그냥 요 차이예요. 맞아요. 정말 취향 차이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확실하게 나의 성향을 파악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니엄 딱 3개 사고 나서 진짜 엄청난 허탈감과 무기력감에 빠질 수 있어요. 네. 아니 뭐 뭔데 이게 약간 이렇게 아니 뭐 거기까지 가요? 아니 왜냐면은 저도 중간에 살짝 그 미니엄 버커를 좋아하던 저희 취향의 슬럼프가 온 적이 있어요. 아 있어요. 해도 뭘 해도 신나지가 않은 거야. 뭐 부족해 조금씩 신나지가 않아. 근데 네. 생각을 해보니까 잠깐 내가 신날 필요가 있나 일이나 하는 거지 뭐 이러고 나니까 그래.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아예 도구로만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이고
연주를 워낙 많이 해서 내 연주 자체를 사랑하고 이 플레이에서 내가 이 기운을 받는 분이라면은 조금 뭐랄까 생각보다 슬럼프에 빠지기 좋은 사운드다. 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아까 말했던 점잖은 사운드 좋아하시는 원래 성향이 점잖으신 분들도 좋아할 것 같고 좋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타를 이제 치려고 시작하는 아니 혹은 입시든 뭐든 그 입시가 될지 취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면은 일단은 한동안 기타 고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미니 험버커 사가지고 미니 험 3방짜리 사서 10년 이상 쓴다? 무력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 무력이 없는 기타. 무력이 별로 없는 기타. 무력 없는 기타. 처음 살 때는 좀 비싼 돈 들지 몰라도 그 이후로 돈이 안 들어요. 네. 네. 왜냐면 다 되거든. 좋습니다. 안 되는 게 없거든. 사실 저도 요새 뭐 자꾸 기타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냥 사고 싶은 거야. 기타 산 지가 그러니까 하도 오래돼갖고 그것도 그럴 거야. 아까 형이 말한 것 중에 작업할 때 아 물론 일만 하면 되는데 진짜로 때때로 나도 그래요. 좀 신나게 하고 싶을 때 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 재미야.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녹음 같은 거 할 때 뭐 제가 쓰는 봄용 기타들 있잖아요. 뭐 쉐터를 쓰니 동그러시 쓰니 어차피 들어가서 믹스하면 다 그냥 그놈이 그놈처럼 들리거든. 근데 칠 때 기분이 다르니까 칠 때 기분이 달라. 그래서 내가 치는 기타의 사운드의 에너지를 받아서 더 좋은 연주가 나오는 게 사실 좋은 기타를 쓰는 목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사를 샀습니다. 다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기타를 사는 거야. 그거 팬더부터 하나 사. 그놈의 앤더슨. 근데 형이 57 하나 사면 그 벨톤은 그래도 벨톤은 또 끝나겠네. 기가 막히죠. 맞아요. 네. 미니엄 벗고 세 개 달린 거 사지 말고 싱글 세 개 달린 걸 사. 싱글 세 개. 아, 그러니까요. 아, 만약에 제가 사면 그걸 사겠죠. 제가 만약에 기타를 새로 사게 된다면은 빡센 험벗고 두 방짜리를 살 일은 절대 없겠죠. 절대 없겠네. 네. 무조건 싱싱싱. 그죠. 무조건 벨톤을 위해서. 싱싱싱이나 아니면 또 거기서도 범용성 찾느라 싱싱하면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연 형은 팬더 57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시 57을 살 것인가? 아, 그러게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 험싱싱을 살 것인가? 오늘 이렇게 NF3 메이플 하면서 또 우리 녹음에 대한 얘기, 미니 험버커에 대한 얘기 아주 재밌게 많이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은청 씨랑 좋은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주하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마무리 해 주시죠. 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